여러분, 이분들 몇 살로 보여요? 정답은 이렇습니다. 와우. 이분들에겐 한 해 지날 때마다 나이 먹는 게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내 나이 인정 못하겠다! 라며 소송 건 할아버지가 있습니다. 네덜란드의 69살 남성인데요. 본인이 엄청 노력해서 외모를 40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니 법적 연령을 그에 맞게 20살 정도 낮춰달라고 한 겁니다. 이름뿐 아니라 성별도 바꾸는 시대인데 왜 나이는 안 되냐는 거죠. 또 할아버지는 한 인터뷰에서 틴더 같은 소개팅 서비스에 49살이라 적으면 매칭이 잘 되지만 실제 나이를 적게 되면 매칭이 안 되고 취업도 마찬가지라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는데요.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기각입니다. 네덜란드 법원은 나이는 성별이나 이름과 달리 권리와 의무가 연계돼 있어서 변경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. 그 예로 투표권이나 결혼할 권리, 술을 마시거나 운전할 권리 등을 꼽았습니다. 만약 나이를 마음대로 줄일 수 있다면 거꾸로 나이를 더 먹게 해달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. 에휴, 바꿀 수 있었으면 진작 바꿨죠. 그럼 난 12살. 추억의 푸딩 샐러드바, 유명 배우들을 유혹하는 TV 광고 미스터 피자 기억하시죠? 매장 가면 친구들과 슈림프 골드 피자부터 시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상장 폐지가 눈앞이라고 합니다. 상장 폐지는 주식을 더 이상 사고 팔지 못하게 회사를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인데요. 한마디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미피에게 닥친 이 위기는 본사의 갑질과 미피 회장의 뻘짓 때문인데요. 3년 전에는 본사가 가맹점에게 광고비, 제품비를 부풀려서 받았고요. 정우현 전 미피 회장은 경비원 폭행 및 150억 원 횡령 배임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. 가뜩이나 경쟁 치열한 피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지다 보니까 작년 본사 매출도 110억이나 적자가 났습니다. 이런 오너 리스크 여파로 가맹점 사장님들은 매출이 반토막 나서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. 이제 정말 미피는 추억 속에서만 만나게 되는 걸까요? 여러분,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. 햄버거 먹으러 갈 때 있잖아요. 키오스크로 주문했다면 감튀 먹긴 하는데 꼭! 손 닫고 먹어야 돼요. 영국에서 맥도날드 터치스크린 표면을 조사했더니 8개 매장의 키오스크에서 모두 대장균이 검출된 건데요. 그중 한 곳에선 감염성이 큰 포도상구균까지 나왔습니다. 이번 조사를 한 교수는 사람들이 코를 만진 다음 터치스크린을 만지면 다른 사람에게 균이 옮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는데요. 맥도날드 측은 터치스크린을 하루에도 여러 번 닫고 모든 매장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근데 이런 위생 문제 맥도날드에만 있는 건 아니죠. 우리나라 식당에도 키오스크 많이 설치돼 있고요. 점점 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으로 주문하고 꼭 손 씻는 거 잊지 마세요. 여러분, 알림 설정도 하고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하고 내일 또 만나요. 안녕.